예, 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행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강완구 국장께서 그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입니다. 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하였으며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은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조정 절차도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려야 되는 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최초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총선 직전에 체크카드로 지급 계획을 변경하였고 급기야 오늘은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 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라든지 관련 인사에 서울시 근무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이 사업 시행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따라서 청년수당 지급은 즉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가 16년 8월 4일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 처분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예, 손을 들어 주시고요. 매체에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뉴시스 강수윤 기자인데요. 만약에 복지부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 뭐 이게 안 들을 경우 공식 절차가 있는지랑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끝까지 간뭐 법적 다툼이나 간 사례가 그 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시정 명령을 내일 9시까지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즉시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갈등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에 지금 저희 하는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성남시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간 상태는 아니고 성남시와 이제 서울시 경우가 있고 기타 행자부 차원에서는 뭐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워낙 지자체하고 관련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경향신문. 예, 경향신문 남지원이고요. 직접 하실 법적 근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일 저희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법률 행위는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그 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거부할 거다 라는 걱정, 우려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조선일보 최원우인데요. 예, 예. 그 성남시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시정명령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법적인 대법원 제소로 갔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아마 2, 4분기까지 지급이 돼 있을 겁니다. 반절씩,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의 반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소 처분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방자치법에 가면은 그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직접 시정명령이라든지 취소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그런 권한은 없고 광역자치단체, 이제 성남시의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집행중지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행중지를 권고한 상태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남시가 그 헌법에 권한쟁의 심판 소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 상태랑 대법원에 제소한 거랑 상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전혀 지금 아마 심리를 하고 있지 않을, 검토를 하고 있지, 심리가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결이. 저 한겨레 홍보연인데요. 굳이 시정명령을 오늘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날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사실 법률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때 시정명령을 이렇게 하려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법률 행위가 이제 행정처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명확하게 그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근데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막상 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예, 환수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그런 혼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혼선은 제가 우선은 가장 이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수차례 이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계속 언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전혀 얘기를 안 했다라면은 문제겠지만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집행을 강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MBN의 이병주라고 합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지급되는 게 6회분 중에 첫 번째 달 지급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6개월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후에 생기는 혼선에 대해서는 여기 서울시에 다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후에 지속될 때 뭐 어떻게 봉합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으신지? 이후에는 이거 당연히 취소 처분을 저희가 내리게 되면은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지급된 사람들은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대법원에 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은 아마 대법원에 15일 이내에 서울시에서 제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집행 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를 아마 같이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들여지면은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계속 무효인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환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에.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예. 예, 저 동아일보 김우경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그 서울시가 최초 클린카드 하려다가 체크카드로 바꾸고 오늘 현금으로 이제 입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게 보니까 이전부터 좀 얘기를 계속 했던 거라서 좀 복지부에서 놓치신 건지 아니면 좀 원래는 지급을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얘네들은 지급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 측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미리 얘기가 나왔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오늘 마치 바꾼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처음에 체크카드로 클린카드죠.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뭐 카드깡이라 무슨 깡이죠? 쿠폰깡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클린카드로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클린카드는 그 용도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형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이제 수정 제안을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 수정 제안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법적인 공백 상태 아닌가요? 이게 이제 저 환수를 해야 되는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서울시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환수를 해라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수해야 되는 것이.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